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로 우리 국민들은 많이 그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가 되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언론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 방출에 대한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 국방부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은 이제 해군 함정 활동 간에 혹시 뭐 우려되는 부분이 있나 이게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되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가장 그 위험에 노출되고 직격탄을 받는 것이 우리 해군입니다. 지금 그거 검토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그 어떤 그 오염 처리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는 것은 IAEA에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뭐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을 전제로 저희들은 뭐 바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도 필요한 조치는 해군들은 장기 작전을 나가면은 물을 육지에서 물탱크에 담아가지만은 그것이 좀 내려가면은 바다수를 담수를 빼고 식수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요. 그 알고 있죠? 조수기. 조수기를 통해서 바닷물을 직접 먹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해수로 조수기를 통해서 정화를 하는데 조수기가 이런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걸 걸러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지난 1년 전부터 몇년 전에 그 해군 함정들의 활동관에 그 방사능 측정 관련된 그런 장비를 지금 전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조수기가 제가 알기로는 짠물을 걸러낼 수는 있는데 방사능의 어떤 것도 걸러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걸로 정화시키는 조수기인데 그러면은 우리 해군들이 오염수가 방출이 되면은 그 오염수를 그대로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해군들은.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해수가 그리고 바닷물이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전제를 하시고 질문을 하신 것으로 좀 아니, 이해가 되는데. 오염수는 당연히 오염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어느 정도가 돼 있는지는 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수기가 그걸 할수 없다는 거잖아요. 잠깐 스탑 좀 해주세요. 잠깐만 스탑 해주세요. 존경하는 성의원님, 스탑 해줘요. 왜 상대방의 말에 듣지도 않고 끼어드세요? 지금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 조수. 성의원님, 나무 얘기에, 그래, 끼어드는 것이 성의원님 그 바람직한 자세라 보십니까?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할 거래야지.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놓고 어느 지역에서 채취를 했는데 8몇 날 얼마만큼 오바가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왜그 상대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까지 자갈을 물리는 겁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상대 의원의 재갈을 물리는 겁니까? 이것은 해군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거를 제가 차관을 못하고 있어서 국방부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관님 이것은 뭐 야당이라서 이건 정치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 그 국민들 중에서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그걸 정화해서 직접 먹는 건 해군입니다. 조수기는 사실은 구축함이라든가 모두 그 어느 정도 큰 함선은 중령 이상 지휘하는 데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가 안일하게 보지 말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강구해야 됩니다. 병무청장님, 해군 제독으로서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해군 제독 작전사령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군에도 누누이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들 중에 그 물을 직접 먹는, 바닷물을 직접 정화해서 먹는 경우는 해군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군은 동해나 남해나 서해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방부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일종 의원님이 자꾸 과학적인 데이터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과학 수준으로 그것을 완벽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군함에는 군수함 같은 데는 평형수였죠.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게 바닷물 그걸 또 평형수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오염수를 안방에 놓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 국민 중에 가장 노출이 심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 해군인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장관님이 이것은 일본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미군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 장관, 미 장관하고 회의라든가 연합사령관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 해군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 그 지적해 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듯이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우리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오염됐다라고 가정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일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이 IAEA에다가 요청을 그거는 됐고 그것까지는 네, 됐고요. 네. 다음 그거는 확실히 확인하시고 네. 현재 조수기로는 그걸 그럴 방법이 없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안을 강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